그래서 제목을 좀더확 눈에 띄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, 듣고 싶게끔. 저는 캐릭터 얘기해서. 이 캐릭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현대에 지금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. 사실 현대백화점과 블루 컬러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면접 보는 회사의 메인 컬러를 넣는 게 맞아요. 약간 이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? 좀더 쉬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인사라는 단어가 나오고. 예를 들면 여기 힌디는 미소 또는 뭐 반가운 미소, 적극적인 제스처. 얘는 환영하는 자세. 얘는 멘트.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네 개가 중요하다. 그럼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뭘까요? 바로 친절함을 베풀기 위함입니다.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친절한 인사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괜찮아요. 이 어떤 타이밍에보다는 인사의 골든타임, 이걸로 여기다 그냥 연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시장에 실제로 판매사원의 입장에서 고객과 인사하는 경우가, 그러니까 눈을 마주쳤을 때 1번, 지나가는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, 또 지나가는 고객을 또한번 만났을 때, 매장에 왔던 고객을 지나가다 만났을 때,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캐릭터를 쓰는 게 맞네요, 오히려. 그 사람들 캐릭터 말고, 이런 식으로 후기에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목 보면, 친근한 힌디로 지친 일상에 재미를 준다. 그럼 이 내용을 꼭 언급해줘야죠. 외우기가 어렵다면 여기다 넣으세요. 아까 그 제목, 기사 제목. 여기다 넣으세요.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힌디로. 힌디로 시작해서 힌디로 마무리.